골반이죠. 골반을 회전시키니까 그 위에 붙어있는 신체 부위는 저절로 이제 회전을 해서 돌아가졌으니까. 네. 그래서 이제 골반이라고 나왔는데, 자 그럼 팔을 한번 이렇게 내려볼까요? 네. 팔을 내리고, 자 팔의 힘을 빼고 골반을 이렇게 이렇게 돌리면 팔이 어떻게 되죠? 네, 당연히 같이 돌아가죠. 그러니까 골반을 돌리면 그거에 의해서 팔이 나가는데, 그 힘을 그대로 방향성만 정해져서 팔을 던져주는 거죠. 그래서 자 골반을 돌리니까 견갑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. 골반, 견갑, 팔. 이거를 골반을 확 던지면서 바로 던져버리는 거예요. 골반을 이렇게 왼쪽으로 틀었다가 오른쪽으로 회전하면서 생기는 힘으로 견갑과 팔을 던지는 거죠. 그러면 골반을 돌려서 팔을 던진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봅니다. 자, 그러면은 더 나아가서 이제 진짜로 이제 지면 발력이 나오는데, 우리가 달리기 할 때 뒤꿈치 들고 빵! 달리잖아요. 그래서 뒤꿈치를 붙이면은 안정감은 있는데, 여기서 바로 발목을 펴서 땅을 밀려면은 약간 민첩성이 떨어지거든요. 손발력이랑. 둘, 셋, 넷, 다섯. 자, 뒷다리로 땅을 미니까 움직이는 그 힘을 골반을 회전하는 데 쓰는 거예요. 숭, 숭, 셋. 뒷발을 땅을 탁 미는 순간 땅을 밀고 골반, 그러니까 굳이 순서로 따지자면 이렇게 올라오는 건 맞는데, 이게 미는 순간 그냥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. 그러니까 지면을 밟는 힘으로 손을 던져서 이게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겠죠? 반대손도 마찬가지, 어떤 동작을 하든 그렇게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게 품새도 할 수 있으니까 모든 움직임은 지면 발력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뭐 몸통 맞기를 한다. 그럼 몸통 맞기 예비 동작이 뭐 이렇게 되죠. 그럼 예비 동작이 이렇게니까 팔을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서로 당기면서 동시에 몸통 맞기 해야지. 이렇게 되죠. 땅을 밟으니까 움직이는 어떤 팔의 이 힘으로 땅을 밟아서 예비 동작 만들고, 땅을 밟아서 본 동작 만들고, 예비 동작 만들었죠. 뒷발로 탁 밀면은 네. 지금 발광 이렇게 되죠. 네. 이런 식으로 품새 동작도 네. 여기서부터 끌어올려서 쓸 수가 있다는 거죠. 우리가 품새나 이런 거 할 때 예를 들어 주먹치르기 하면은 탕 이렇게 멈추잖아요. 우리가 펀치머신 같은 거 칠 때 세게 쳐가지고 점수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, 그거 칠 때 빵 이렇게 치세요, 아니면은 빵 이렇게 치세요. 혹시나 격투기에서 주먹을 빨리 회수하는 이유가 빨리 회수를 해야 다음 공격을 하든가 방어를 하든가 하기 위해서인데, 분명 회수를 빨리 하는 게 효과적인 게 맞아요. 근데 품새나 기본 동작에서 왜 굳이 팔을 동작을 하고 멈추냐면은, 효과적이라고 해서 손을 뻗고 빨리 회수를 해야 된다는 거를 먼저 가르치면은 이 사람이 회수를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힘을 온전히 씻지가 못해요. 겉만 때리고 만다는 거죠. 근데 자 회수할 필요 없어, 그냥 펑 그냥 무게를 던져 라고 가르치면은 네, 살살 할게요. 네. 붕. 그냥 이렇게 무게가 전달이 되죠. 이거를 먼저 익히고 난 다음에서야 무게 전달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그때 무게 전달 온전히 하고 바로 회수를 해라, 이렇게 가르치는. 그러니까 순서대로 보면 이게 먼저 뻗고 있는 게 맞아요. 근데 힘을 줘서 딱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온전히 무게를 쑥 전달하고 빼는 거죠. 그러니까 온전히 전달을 했으면 바로 이렇게 딱 회수를 할 수 있어요. 네. 박수 한번 주시죠.